테스트 챔프 프라다 PBA 챔피언십 이제 128강전 베트남의 응우엔 푸옹림 선수와 이성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웰컴 저축은행 웰뱅 톱 랭킹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BA, LPBA 최고 에버리지를 기록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PBA는 400만 원, LPBA는 200만 원의 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자, 아직 이제 어제 기록을 세웠던 김인권 선수, 스페인의 이반 마요르 선수를 상대로 해서 2.368을 기록한 게 지금 현재 1등이군요. 그렇습니다. 또 임태수 선수가 바로 2.250을 기록하면서 2위, 이상대 선수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인권 선수가 뭐첫 경기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TS 샴푸 퍼펙트 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BA에서는 15점, LPBA에서는 11점을 연속 득점했을 경우 시상하는 특별상인데요. 마지막 세트는 이제 11점과 9점으로 각각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금은 각각 1,000만 원인데, PBA는 뭐 대회 때마다 이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LPBA는 나오질 않았고, 이번 대회도 아직 PBA는 역시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PBA는 이제 매 대회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대회도 좀 기대가 되고요. 128강 경기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15점 세트제 4세트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세트가 좀 짧기 때문에 2대2가 됐을 경우에는 승부치기로 승부를 가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타자들이 변수를 만나서 네. 네, 조기 탈락하는 경우가 좀 발생할 수도 있죠. 뱅크샷은 2점이고 30초, 35초 제한입니다. 훅은 없습니다. 4전 3선승제로 열리게 되는 128강. PBA 상금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스페인의 다비드 사파타 선수가 현재 상금 랭킹 1위, 에버리지가 1.631, 하이런 15점, 그리고 조재호 선수가 2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네, 이번 시즌에 이제 대회가 이제 두 개가 치러진 현재의 상금 순위죠. 부드렁 선수 뭐 각종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나타냈던 선수인데 아직은 공동 4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부드렁 선수는 이제 언제 올라오느냐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개막전 1차 투어 그리고 2차 모두 그동안에 좀 정규 투어에서 우승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우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3차 투어에서도 그만큼 기대가 됩니다. 어떤 선수가 우승을 차지할지. 선수 소개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베트남의 응우엔 푸옹린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랭킹은 30위, 만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버리지는 1.512, 하이런 13점을 기록하고 있군요. 네, 이번 시즌 첫 번째 대회였던 경주 블루 리조트 대회에서 16강에서 마르티네스 선수에게 3대 0으로 진 바가 있었죠. 네. 128강 푸옹린 선수에 이어서 이와 맞서는 이성림 선수입니다. 시즌 랭킹은 1000포인트로 93위, 시즌 에버리지 0.981, 하이런은 5점을 기록 중입니다. 네, 올해 이제 새로 1부2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랭킹이 높은 선수들과 만나다 보니까 두 번의 대회에서 아직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1차, 2차 모두 128강전에서 강자들을 만났었던 이성림 선수입니다. 이 경기에 주심은 김기태, 부심의 이명철, 기록의 한준희 심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응우엔 포옹린 선수와 이성림 선수와의 128강전, 먼저 PBA 뱅킹으로 초구를 결정하겠습니다. 흰 공에 응우엔 포옹린, 노란 공에 이성림 선수 뱅킹. 응우엔 푸옹린 선수 지난 시즌 2차 대회였네요. TS 샴푸베에서는 결승까지 올라가서 마르티네스 선수에게 4대 2로 패하고 말았는데요. 마르티네스 선수와 좀 악연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도 1차에 16강에서 마르티네스 선수를 만났던 응우엔 푸옹린 선수입니다. 어차피 이제 높은 본선으로 올라가면 뭐 16강, 8강을 더해서 준결승, 결승까지 올라가면 어차피 강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항상 강자들끼리 또 경합이 예정되어 있죠. 응우엔 선수가 초급 배치 카드를 뽑았습니다. 흰 공은 2번입니다. 노란 공은 4번, 2번, 4번. 빨간 공 9번. 2, 4, 9의 초구 배치네요. 이사구면 일단 빨간 공이 보이기 때문에 뒤돌려치기가 예상이 되는데, 자, 두 가지 방법이죠. 항상 이제
뭐 길게 치느냐 아니면 쓰리 쿠션으로 바로 짧게 치느냐인데 두 가지 좀다 함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PBA에서는 초구에서 실패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응우엔 포영리 선수의 공격으로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15점 경기로 펼쳐지겠고 4전 3선 승제. 승부치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승부치기의 변수에 희생양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2대2가 됐을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승부치기에서 강자가 또 무릎을 꿇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2번, 4번, 그리고 9번의 초구 배치. 공략법을 말씀드렸는데 함정이 있는 그런 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나마 이 정도 배치면 직접 보기에 나쁘지 않은 배치죠. 굳이 길게 볼 필요까지 없고요. 너무 길게 봤다가는 이제 뒤쪽으로 돌아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너무 두껍게 치다 보면 빨간 공이 단쿠션 맞고 바로 노란 공 쪽으로 이 키스가 날수 있는 걸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 잘 뺐고 5 쿠션으로 봤군요. 뒤돌리기 길게 득점 성공합니다. 1점. 빨간 공을 먼저 선택해서 아주 깔끔하게 네. 처리했군요. 뭐 과하게 끌지도 않고 길게 해서 5 쿠션으로 득점을 시켰고, 자, 다음 공 역시 다시 한번 빨간 공 뒤돌려 치기가 보이는데요. 회전을 충분히 살려야 됩니다. 너무 살렸나요? 너무 살렸어요. 안 맞고 지나가네요. 네. 얇은 두께를 썼던 게 저렇게 조금 길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얇게 치는 만큼 회전도 살짝 빠진 상태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죠. 첫 득점에는 성공했습니다만 연속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는 응우엔 포옹민 선수입니다. 이제 이성림 선수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백샷. 이번 시즌 1차 대회, 2차 대회에서도 전부 다 이제 강자를 만났어요. 1차 대회 때는 레펜스 선수에게 무릎을 꿇었고, 2차 대회 때는 사파타 선수에게 또 무릎을 꿇었네요. 모두 첫 상대가 외국인 네. 선수들이네요. 첫 번째 공격은 뱅크샷. 어차피 새로 합류를 하게 되면 첫번 만나는 상대가 강타자일 수밖에 없죠. 레펜스 선수에게는 0대3으로 패했습니다만 사파타 선수와는 아주 접전이었어요. 네, 2대2 해서 이제 승부치기까지 갔었죠. 자, 크로스로 짧게 보는 공. 자, 뒤쪽 공간이 오, 안 맞고 지나갑니다. 네. 살짝 빗나가는 응우엔. 응우엔 선수가 1993년생 베트남 선수들 가운데서는 가장 이제 젊은 선수고 연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패기가 넘치는 응우엔 선수입니다. 그래도 베트남 선수들이 와서 성적이 좋은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1점. 자,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한국행을 택했던 응우엔 선수인데요. 이성림 선수의 득점은 앞돌리기. 좋습니다. 네, 얇은 두께를 사용하는 대신 이제 회전을 살짝 집어넣어서 키스가 나지 않게 처리를 잘 했고요. 완벽한 넣어치기였습니다. 깨끗하네요. 첫 뱅크샷 성공입니다. 이성림. 이성림 선수는 1975년생이고요. 깨끗하게 연속 공격으로 연속 득점으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하행공의 위치가 아주 좋았어요. 빨간 공 뒤돌리기. 약간 타격을 줘서 진행을 시키겠죠. 자, 타격 좋습니다. 좋은데요. 네. 4점. 시원하게 성공하면서 4득점.
빨간 공 비껴치기를 노리고 있는데 2-3 왼쪽 상단 코너 쪽으로 2-3가 들어가면서 회전이 많이 살려주면 안 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네. 깨끗하네요. 득점. 첫 공격에서는 득점이 없었습니다만 2이닝 공격에서 연속 5득점 좋습니다. 네. 산뜻하게 출발하네요. 올 시즌에서는 아직 승리가 없지만 지난 시즌 드림 투어에서 2차전 고리나 투어에서 5위를 기록을 했었고요. 4차전 프롬 드림 투어에서는 9위를 기록한 바 있는 이성림 선수입니다. 사실 드림 투어, 챌린지 투어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2부 리그, 3부 리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선수들의 실력도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 드림투어를 하면 거의 200명 가까운 선수가 출전을 하고요. 챌린지 같은 경우는 400명 가까이 출전을 해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1부 리그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 당구 인생에 아주 큰 아주 좋은 추억이 되겠죠. 투어 이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챌린지 도전하고 드림. 꿈을 예. 그래서 1부 투어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이성림 선수입니다. 이제 꿈은 1차 꿈은 이뤘는데 이성림 선수가 더블 쿠션을 시도했었던 응우엔 선수. 완에서 네. 투로 내려갈 때 약간 상단 회전으로 곡선이 완벽하게 그려졌어야 되는데 힘도 좀 과했고요. 회전력도 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너무 늦었죠. 자, 일단 구질도 아주 좋습니다. 부드러운데요. 좋습니다. 되돌리기 성공하면서 한 점 더 추가합니다. 다시 한번 뒤돌리기인데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빠져나가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배치입니다. 자, 이게 길 수도 있어요. 와. 야. 그러나 이게 역회전이 되면서 네.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리버스 엔드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콩글리시거든요. 네. 근데 역회전으로 올라오면서 아직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네, 회전력이 역회전이 확실하게 먹어줬습니다. 야, 회전으로 옆돌리기. 아, 차분하게 아주 잘 처리를 하고 있어요. 1세트 분위기는 확실히 잡아갔네요. 네. 이성림 선수 8-1로 앞서갑니다. 안정감 있게 공격 성공하고 있는 이성림. 자, 옆돌리기인데 약간의 기울기가 있죠. 아주 얇은 두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넘치죠. 네. 터치감이 좀 두꺼웠어요. 이번 옆돌리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연속 3점을 기록하면서 8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성림. 쉽게 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게 넘어가네요. 뒤돌리기 직접 봤나요? 약간 끌었다 놨는데 마지막에 회전이 좀 많이 진행이 되면서 5 쿠션 짧아요. 아깝게 네. 짧아집니다. 자, 5 쿠션으로 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조금 덜 끌리는 그런 샷을 했어야 되고 직접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끌렸어야 되는데 참 애매한 그런 코스로 진행이 됐습니다. 살짝 끝나가는 응우엔. 완투를 최대한 멀리 보내면서 길게 줬습니다. 득점 성공. 네, 경기 초반부터 다득점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무리 없이 지금 샷이 나가고 있습니다. 1세트에 현재 9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돌리기로 갑니다. 아, 이 공도 두께가 아까와
똑같이 이제 옆돌리기 넘어가는. 네, 같은 옆돌리기 그런 배치였지만 지금은 이제 기울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양공이 지금 쿠션에 좀 붙어 있었죠. 두께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치인데, 자, 임팩트 순간부터 두께가 조금 잘못 맞았어요. 9대1로 앞서가고 있는 이성림 선수의 1세트입니다. 빨간 공 뒤돌리기. 자, 이번에는 얇게 파이브 쿠션 봤어요. 자, 이것도 좀 수상해요. 짧을까요? 아,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지면 0점이 좀 덜 잡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이면 다 알 거예요. 네. 계속 비슷하게 벗어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짧게 짧게 두 번 연속으로 빗나가는 응우엔 선수의 공격입니다. 자, 또 좋은 찬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뱅크샷. 성공. 네. 2득점 보탰습니다. 뱅크샷 성공하는 이성림. 뱅크샷 두 개째. 가뿐하게 뱅크샷 성공하면서 11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자신보다 이제 강자와 만나서 좋은 경기를 펼치다가 이랬을 때 이제 주의할 점은 쉬운 공에서의 실수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자, 옆돌리기 파이브 쿠션 길게 봤고요. 진행 좋아요. 흰 공은 멀리 보내고 득점 성공했습니다. 1세트의 흐름은 상당히 좋은데요. 네. 자, 공의 선택이나 또 내공의 속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뱅크샷 그리고 옆돌리기 성공하면서 연속 3득점. 두께를 얇게 쓰면서 뒤돌리기. 아, 좋습니다. 정확하네요. 네. 1세트 2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듯 참 한국 대한민국 안에는 이렇게 숨어 있는 강자들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사실. 어디서 태어나올지 네. 모르죠. 요즘 선수랍시고 웬만한 클럽에서 잘못 덤볐다가는 동호인들한테 혼납니다. 드림투어 네. 출신이라고 그래서 절대 얕볼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아주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이제 본선 1차 투어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본기는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죠. 연속 4득점을 기록하면서 13점. 아깝게 놓치는 이성림 선수입니다. 응우엔 펑림 선수의 뱅크샷. 자, 돌아서 가운데로 빠집니다. 좀 아슬아슬하게 조금 짧았던 그런 공인데 아래쪽 파이브 쿠션까지 아주 잘 봤어요. 선택은 좋았습니다만 조금 더 길게 뽑질 못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미세한 차이지만 저런 부분들을 어떻게 맞춰내느냐 지금 좀 허탈한 웃음을 짓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 프로가 생기기 전에는 사실 선수 생활을 해도 큰 수입원들이 없고 동호인들로 하여금 내가 꼭 선수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좀 부족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프로가 지금 탄생을 하고 지금은 이제 거의 안착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당구를 좋아하시는 동호인분들이 기량이 조금만 뛰어난 선수들 동호인들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두께가 네.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질 않아요. 자, 조금만 두꺼워도 실수할 수 있는 함정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약점을 좀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두께에 대한 신경을 좀 너무 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첫 공격에서 뒤돌리기 성공한 이후에 계속해서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응우엔 선수입니다. 자, 대회전. 자, 내공 먼저 빠져나갔고요. 약간 긴 듯. 안 맞고 지나갑니다. 야, 살짝 걸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내공의 속도를 지나가네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시키면서 키스도 아주 잘 뺐거든요. 하지만 완투를 너무 멀리 보냈습니다. 야,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었는데 이게 와, 안 흔들리네요. 자, 2점짜리 뱅크샷. 응우의 뱅크샷. 뭔가가 한 2% 부족해요. 네. 네. 두껍게 맞고 꺾이질 않습니다. 초구 득점이 지금 7이닝 연속 공타인데요. 응우의 선수 그동안의 활약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상대를 괴롭혔었거든요. 네, 그렇죠. 지난 시즌에 뭐 최고 성적은 준우승, 2차 대회에서 이제 준우승을 차지한 응우엔 푸엉린 선수입니다. 이성민 선수는 13점까지 가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요. 타임아웃. 뱅크샷을 노리는데요. 마지막 뱅크샷으로 세트를 가져오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렵지 않은 그런 매치예요. 일단 내공의 출발 자체가 코너 부근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스템을 계산하기에도 기본적인 계산이 필요하죠. 마무리 뱅크샷. 조금은 길게 진행이 됐네요.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성님. 이성민 선수는 13점 올라가고 나서 3이닝 공타. 리버스 공격. 좋습니다. 네. 정확하게 1점. 득점 성공했습니다. 1점에서 2점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군요. 자, 굉장히 완벽하게 쳐놓은 다음 공의 포지션인데요. 약간 두께를 사용해서 먼저 밀어놓고 내공이 진입을 했습니다. 뒤돌기 좋습니다. 8이닝 만에 나온 득점, 그리고 연속 득점으로 가고 있는 응우엔. 항상 뒤돌리기를 칠 때는 키스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치죠. 노란 공 뒤돌리기 좌우로 다 있고 빗겨치기, 빨간 공 빗겨치기로 갑니다. 끌어서 아예 길게 봤군요. 이 방법도 아주 좋았습니다. 득점. 워낙 노란 공이 빅볼로 서 있기 때문에 뒷 공간으로 빠지기가 좀 쉽지 않았던, 득점 확률이 높았던 공이었고요. 끌면서 뒤돌리기로 득점 성공하는 응우엔 푸엉린 선수입니다. 연속 3득점. 완벽한 넣어치기. 다 너무 끌었어요. 네. 빗나가네요. 자, 지금은 끌림보다는 약간 타격으로 각도를 만들어서 설령 조금 더 넘치르더라도 약간 힘을 더 가미해서 대회전으로까지 두 번째 찬스까지 볼 수 있는 공이었는데, 자, 지금 이제 끌림이 너무 발생을 했습니다. 3연속 득점에 이은 뱅크샷 시도였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하는 응우엔 선수입니다. 점수는 13-4. 빗겨치기.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들어가면서 세트 포인트
14점에 올라갔습니다. 멀리 있는 일목 좋고 아주 차분하게 당하지 않은 힘으로 잘 처리했고요. 다음 공 앞 돌리기 짧게 보는 공입니다. 아, 두꺼운 두께를 잘 사용을 해서 밀어놨는데 조금 짧은 감이 있죠. 안 맞았어요. 살짝 빗나가는 앞 돌리기 이성림 선수입니다. 자, 지금 같은 앞돌리기의 배치에서는 이제 두 가지 해법이 있죠. 지금과 같이 이제 두께를 많이 쓰면서 약간 내공을 늘어뜨리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아주 얇게 치면서 대신 회전을, 내공의 회전을 좀 많이 살려가지고 일목적구보다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인데, 자, 자 밀어서 되돌리기인데요. 더블레일. 네. 약간 억각으로 밀려야 되는 각도였기 때문에 쉬운 공은 아니었죠. 쿠션에 맞지 않고 그 사이에서 빙글 돌고 있습니다. 응우엣. 자, 공이 빗나가면서 두 공이 모였기 때문에 자, 바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어요. 두 번째 세트 포인트 이성림 선수의 뱅크샷. 자, 지금 첫 번째 쿠션과의 거리가 좀 많이 가깝기 때문에 최대한 임팩트를 잘 해줘야 됩니다. 아, 따라갑니다만 키스 나오면서 자, 퍼집니다. 네. 마무리하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두 쿠션으로 먼저 맞았기 때문에 3 쿠션을 노렸던 거거든요. 네. 하얀 공이 막 비껴치기 형태로 되거나 아니면 쿠션부터 맞아도 득점이 될 수 있는 약간 확률이 그렇게 좁지 않았던 굉장히 좋았던 그런 배치였는데요. 옆 돌리기 찬스를 받았네요. 네.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이성림 선수 상당히 아쉬워하는 표정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이어서 응우엔 선수는 반격합니다. 이성림 선수의 입장에서는 상대 선수가 굉장히 강한 선수인데 초반에 지금 계속 연속되는 실수가 나오는 걸 틈타서 마무리를 좀 잘 시켜야 되는데, 의외의 결과로 아마 본인도 너무 쉽게 이기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좀 흥분한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조금씩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 응우엔 포항리 선수입니다. 이성림 선수가 좀 초반에 질주를 했었죠. 네. 빠르게 세트 포인트에 올라갔었던 이성림. 승부사는 마무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뒤돌리기. 빨간 공의 위치가 워낙 좋습니다. 득점 성공. 뒤늦게 추격하고 있는 응우엔 선수입니다. 살짝 흘림이 네, 정확하네요. 연속 4득점. 자, 1득점을 남겨둔 이성림 선수이긴 합니다만 응우엔 선수의 추격이 아주 매섭네요. 확실하게 득점 올려놓고 있는 응우엔 포항린 선수입니다. 자, 옆 돌리기 얇은 두께가 아무리 얇게 쳐도 나오질 않습니다. 항상 이제 노란 공부터 선택을 하죠. 얇은 두께로 걸었습니다. 걸어치기 득점이 정확하네요. 들어가네요. 네. 자, 지금 공은 참 얇게 걸기가 쉽지 않았는데 점점 쫓아오고 있어요. 야, 10점 바로 6점을 보태면서 10점으로 따라왔습니다. 멋진 걸어치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두께를 쓰는 그런 걸어치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공이 아닌데 지금 같은 경우는 딱 지금 같은 두께 아니면 득점이 어려웠거든요. 어려웠던 공을 성공을 시켰고 계속해서 옆돌리기 길게 보는 공입니다. 키스를 옆돌리기 키스. 이거 참 어렵지 키스의 복병이 않은 있었군요. 공인데 던져놨을 때 키스 빠진다고 판단에 대한 그런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막히는 응우에서였습니다. 흐름이 워낙 좋았었고 더갈수 있었던, 그리고 옆돌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었던 응우에 선수 키스에 막혔습니다. 이성림 선수 이제 대회전을 한번 봤다가 자세를 바꿔서 투뱅크로 갑니다. 투뱅크 샷. 이거 웬일입니까? 이름은 곤란해져요. 예. 투뱅크 샷이 두껍게 맞으면서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 가지 못하고 있어요. 찬스가 상당히 여러 번 왔는데 13점까지 갔을 때 끝낼 수 있는 뱅크샷도 쳤었고 근데 여러 번 찬스를 지금 득점 없이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되돌리기. 자, 이것도 오, 행운이네요. 이렇게 네. 들어갑니다.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응우엔. 이런 시점에서 행운이 따라주면 이성림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해지죠. 예. 두께가 좀 얇게 맞은 게 오히려 득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팽팽하게 가는 네. 거죠. 알수 없는 1세트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번 1세트를 응우엔 선수가 가져간다면 2세트도 이성림 선수는 장담할 수 없는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옆돌리기 네. 정확합니다. 석점 남았어요, 응우엔. 어느 정도 응우엔 선수도 지금 감을 잡았어요. 경기 초반에 한2% 부족했던 부분이 점점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 좁은 각도로 옆돌리기가 있고 빨간 공 뒤돌리기도 나쁘지 않거든요. 뒤돌리기가 다음 공이 맞으면 포지션인데 옆돌리기를 선택하는군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좁은 각도입니다. 자, 굴려졌고 여기서 회전이 오, 위험한데요. 넘칩니다. 네. 옆돌리기 득점 더 보태지 못하는 응우엔 선수입니다. 이제 또 공까지 없어요. 칠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질 않습니다. 일단 하얀 공을 노려서 세워서 길게 쳐봤죠. 갑니다. 자, 이게 여기서 코너에서 돌았어. 돌면 나옵니다. 들어갔어요. 자, 상당히 어려운 예. 난구였는데. 야, 힘든 1세트였습니다. 마무리는 멋지게. 네, 쉬운 공다 빼고 제일 어렵다는 공에서 해법을 찾아냈어요. 세워서 코너를 잘 돌았어요. 네. 득점 성공하면서 15점. 위험한 순간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이성림 선수가 다행히 마무리하면서 1세트를 승리합니다. 본인도 참 쉽게 갈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네, 어려워졌군요. 그렇죠. 15대 12로 이성림 선수가 1세트 승리하면서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응우엔 선수의 추격도 아주 볼만했습니다만 결국 마무리는 이성림 선수가 성공했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넘어갑니다. 1세트는 이성림 선수가 좀 쉽게 승리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하지만 잠시 주춤한 틈을 타서 응우엔 선수가 반격. 그러나 이성림 선수가 2세트를 어렵게 승리했습니다. 2세트 이제 시작합니다. 이성림 선수의 2번, 4번, 9번의 초고 공격입니다. 네, 직접 봤죠? 좋습니다. 득점 성공하는 이성림. 응우엔 선수와는 다르게 바로 3쿠션으로 공격했군요. 네. 어차피 이제 뭐 3쿠션이나 5쿠션이나 강한 힘으로 칠 수밖에 없는 공이기 때문에
다음 공의 포지션까지는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일단 1점 치자에 좀 집중을 했어요. 대회전. 자, 위치가 아주 좋아요. 네. 키스는 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배치였습니다. 2점. 대회전 성공하면서 연속 득점 좋습니다. 어쨌든 1세트를 승리하면서 이성림 선수에게는 탄력 받을 수 있는 2세트가 될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자, 뒤돌리기인데요. 네, 지금 공은 빨간 공 옆돌리기도 충분히 득점 확률이 높았던 공이고, 뒤돌리기도 상당히 배치가 좋았습니다. 연속 3득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2세트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 방금 전과 같은 배치가 섰을 때 이제 많은 또 동호인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어떤 게 정답이냐? 정답 없습니다. 없죠. 예. 잘 치는 거 하면 됩니다. 본인이 잘 치는 예. 공을 선택하는 게 좋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타격감이 있는 공이냐, 또 아니면 아 내가 오늘 좀 굴리는 공에서 잘 들어간다라는 그런 감각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선택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이성림 선수가 3득점까지 좋았는데 이번 공은 실수가 나왔네요. 네, 글림을 이용했는데 깊숙하게 완투해서 코너까지 끌어주려고 했던 공인데, 자 지금은 상당히 아쉽죠. 하얀 공 네. 옆돌리기가 눈에 딱 보이는 그런 공이었는데, 방향을 바꿔서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또 저건 이제 선수 본인만 압니다. 자, 앞돌리기 짧게. 응모엔 네, 왼손 좋습니다. 득점 성공. 응우엔 선수가 1세트 비록 패하긴 했습니다만 경직되어 있다가 이제 몸이 좀 풀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후반에 풀리면서 쫓아갔기 때문에, 자, 2세트에서는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경기 임할 걸로 예상이 되네요. 뒤돌리기 득점 좋습니다. 자, 2점 치 득점이 워낙 좋은 공으로 섰기 때문에 불이 없이 득점에 성공을 했고, 살짝 지금 큐컷을 들어서 회전을 좀 많이 발생을 시켰는데, 약간의 기울기 때문에 좀 길게 보내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옆돌리기. 5 쿠션으로 길게 봅니다. 좋아요. 길게 보는 대신 너무 두껍게 치면 일목적구가 튀어나오면서 2 쿠션 맞고 나오는 내공과의 키스 때문에 얇게 끌어주는 그런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그렇게 해서 5 쿠션으로 길게 만들었습니다. 대회전 짧게 봅니다. 자, 키스 좋아요. 네, 위험합니다만 좋아요. 잘 피하고 대회전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1세트 초반과는 다른 응우엔 선수의 모습이에요. 인사를 하고 다음 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전을 좀 많이 쓰죠. 얇은 두께 대신 많이 쓰면서 짧게 만드는 공인데, 맞지 않더라도 수비가 어느 정도 될수 있는 그런 공 배치입니다. 네. 첫 공격에서 연속 4득점. 앞돌리기 짧게. 이번 공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점수는 4대 3, 1점 차. 자, 이번에는 역회전까지 이용해서 아주 빳빳하게 세워보려고 했던 공인데, 회전이 확실히
확실하게 빠져주질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난구였습니다. 2세트 어렵게 승리했습니다만 2세트 응우현 선수가 이제 자기 기량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2세트는 아주 접전이 예상되네요. 대회전 키스를 오 야, 키스 키스가 빠졌고요. 들어가네요. 자, 행운이 좀 따라줬네요. 키스를 빼기 위해서 지금 두께를 좀 두껍게 쓰는 대신에 회전을 좀 빼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간 공이 돌아나오게끔 만들었는데 살짝 키스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내공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하죠. 네. 이렇게 샷 나오면서 5점. 이제 외국 선수들도 한국 문화에 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외국 선수들이 이렇게 좀 상대방한테 좀 미안하다는 표시를 손 만들어서 표시하는 네. 경우가 많은데 동양권이라 그런지 고개를 굽벅하는군요. 요즘에 외국 선수들이 더 90도로 인사합니다. 네. 오히려 한국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더 예의가 바른 그런 선수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세트 초조해질 수 있는 이성림 선수. 그만큼 응우현 선수가 좋은 기량을 다시 되찾아서 2세트 앞서갑니다. 대회전인데요. 바로 당구션 쪽으로 끌어서 아주 타격감 있는 공격 좋습니다. 깨끗하네요. 이 모습이 바로 응우현 선수군요. 그렇습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저 타격감을 딱 적당히 끌리는 말이 쉽지 참 적당히 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깔끔하게 2세트 앞서가고 있는 응우현. 자, 지금 공은 아예 세워서 치는군요. 아, 막혔어요. 자, 키스를 빼기 위해서 지금 두꺼운 두께로 밀어놨는데 생각보다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예상하지 않았던 키스가 나왔어요. 첫 번째 키스 타이밍은 딱 뺐거든요. 여기서 뺐는데 두 번째 튀어나오는 빨간 공을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테이블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네. 바닥에 지금 뭐가 이물질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제 이성림 선수의 공격입니다. 얇은 두께로 뒤돌리기가 가능한 공입니다. 네, 좋아요. 정확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성림 선수가 득점 성공할 때의 모습은 정말 깨끗하네요. 네.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상당히 좀 난해해요. 뱅크샷인데요. 최대한 멀리 보내기 위해서 찍어서 보냅니다. 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야, 자,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은 각도였기 때문에 뷰컷을 바짝 세우고 약간 찍어서 커브 현상을 만들어낸 거죠. 최대한 완투가 깊이 집어넣을 수 있게 빨간 공을 맞추지 않고 가까스로 스트레이트로 쳐다보면 없는 각도였거든요. 자, 옆돌리기 부족해요. 회전이 없네요. 자, 어렵고 힘든 공을 아주 잘 처리해놓고 아, 저런 공을 실수하면 너무 허무하죠. 사실 쉬운 공에서 실수하지 않는 거 잘 치는 선수나 못 치는 선수나 아, 너무나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백크샷이 너무 화려했기 때문에 상당히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 오.
이건 실수네요. 네. 자, 임팩트 순간에 좀 수상했어요. 조금 얇게 나갔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흐름이 좋았던 응우엔 선수가 옆돌리기 실수를 합니다. 네, 같은 어렵지 않은 공에서 실수를 한 번씩 주고받았네요. 7대6 한 점차 이상림 선수의 공격입니다. 역회전 되돌리기 넘칩니다. 예. 그냥 어느 정도 기량이 있는 선수들은 임팩트 순간에 맞았다 안 맞았다를 딱 알거든요. 이제 당구 경기를 배운 지 얼마 안 되시는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쳐놓고 그렇게 금방 하냐는 게 굉장히 신기해 하듯이 맞아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선수 정도의 기량을 갖게 되면 선수뿐만 아니라 일단은 엎드리기 전에 라인을 그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상의 라인을 내 공이 어떤 경로로 진행이 될 거야라는 가상의 이미지 라인을 그리는데, 그 이미지 라인대로 보내야 되는데 그 라인대로 임팩트 순간에 안 갔으면 네. 결과가 나쁜 거죠. 근데 이미지 라인을 그려서 라인대로 안 갔는데 맞았다. 이미지 라인을 그리는 능력이 모자란 거죠. 가끔 실수할 때도 있죠. 네. 예, 맞은 것 같은데 안 맞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횡단. 횡단. 많이 나오는 기술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 타이밍을 또 어떻게 빼느냐가 이렇게 지금 횡단샷을 잘칠수 있는 비결이기도 한데요. 참 저기서 이렇게 투쿠션 이후에 많이 걸립니다. 일단 구전적으로 앞돌리기. 오, 아, 역시 마찬가지로 키스가 네. 나옵니다. 자, 지금도 키스를 염려해서 약간 두껍게 놔줬던 것 같은데, 끌림도 좀 많았어요. 키스가 안 났어도 좀 짧게 진행이 되는 거였죠. 바로 끌어서 뒤돌리기. 이게 너무 길죠? 네, 끌림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응우엔 선수도 아주 썩 컨디션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1세트 경기 초반처럼 빗나가는 부분들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조금은 오차가 생기고 있어요. 앞돌리기 길게 보는 공, 퍼쿠션. 일단 잘 굴려놨죠. 갑니다. 좋습니다. 성공. 그렇다면 오늘 이성림 선수에게는 응우엔 선수의 어떤 컨디션이 희소식이네요. 네. 현재까지는 응우엔 선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성림 선수에게는 힘을 낼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이성민 선수, 뭐 시청자 여러분도 굉장히 생소한 선수지만, 뭐 보시는 바와 같이 구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스트로크 좋은 선수예요. 아, 이거 위험한데요. 아, 이런 부분에서의 잔실수만 좀 보완이 된다면 네. 앞으로 조금 눈여겨봐야 될 선수인 것 같은데, 아, 이런 건참 네. 아쉽죠. 네. 이런 공을 이렇게 실수를 해서는, 자, 계속 그때는 라운드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회전으로 갑니다. 자, 기스를 빼기 위해서 두꺼운 두께로 밀어놨어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편하게 치는 두께를 선택을 했으면 바로 키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울기였기 때문에, 약간 밀어서
키스 타이밍을 좀 뺐던 거죠. 1세트보다는 2세트에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응우현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많이 끌어서 네. 연속 득점 좋습니다. 먼저 10점에 올라가 있는 2세트 응우현 포항넷. 네, 이제 짧게 굿샷이네요. 연속 3득점을 기록하면서 11점. 응우현의 타임아웃. 뒤돌리기를 치려고 엎드렸다가 뭔가 지금 미심쩍인 부분이 발견된 게 빨간 공의 움직임이 장쿠션 상단에 장쿠션 맞고 올라오면서 노란 공의 키스라는 두께를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두께를 좀 두껍게 만들었는데 아 두껍게 치다 보니까 또 많이 끌렸네요. 네. 엎드렸는데 아니다 싶으면 얼른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 많은 선수들이나 동호인들이 엎드렸어도 에이 되겠지 하고 대충 치는 그런 버릇들이 굉장히 나쁜 버릇이거든요. 의심이 들 때는 바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어드레스를 정정을 해야죠. 이성림 선수 대회전 좋은 네? 방향으로 갑니다. 자 이제 추격이 돼야 되는 이성림 선수의 이번 공격입니다. 옆돌리기를 이용해서 대회전 아주 잘 쳤죠. 이렇게 득점을 했을 때 다음 공의 배치는 대체적으로 잘 쓰게끔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짧은 쪽으로 맞아서 저렇게 쓴 거고 약간 길게 맞더라도 하얀 공이 보이면 뒤돌리기가 있고 하얀 공이 안 보이면 대회전이 있고 하는 좋은 배치가 나올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뒤돌리기 샷. 이거는 아니죠. 네. 안 들어가네요. 자, 자세가 좀 불편해서 멀리 잡고 쳐봤는데 끌림이 좀 과했어요. 위치를 완벽하게 잡아주지는 못하는 그런 샷이었기 때문에 치면서 지금 타격이 들어갔던 거죠. 하단 당점에 타격이 들어가니까 자동으로 끌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1세트와는 다르게 2세트는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성림 선수입니다. 뒤돌리기 길게 들어갑니다. 자 거의 붙어있는 공이기 때문에 득점 확률이 굉장히 좁았는데 살짝 맞고 지나갔습니다. 2세트 석점 남아있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를 노리고 있죠. 원뱅크 넣어서 분리각을 살짝 끌어주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공입니다. 자, 최대한 타격으로 만들어냈고요. 좋습니다. 네. 뱅크샷 성공하면서 세트 포인트. 중요할 때 멋진 뱅크샷 넣어치기 나왔습니다.
이번 2세트에서는 뱅크샷이 없었던 응우엔 선수이긴 합니다만 세트 포인트로 가면서 멋진 뱅크샷 만들어냈습니다. 코너 쪽 확실하게 들어가네요. 마무리 성공하면서 2세트는 응우엔 포옹리 선수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대회전으로 빨간 공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네. 자, 치드닝만의 세트를 마무리했는데 자, 1세트의 부진을 어느 정도 씻어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5대8로 2세트는 응우엔 선수가 승리하면서 세트 스코어 1대1 동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어갑니다. 자, 1세트와 2세트 주요 장면 보시겠습니다. 응우엔 선수의 공격으로 시작한 1세트였었고요. 1세트에서는 이성민 선수가 폭풍 질주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얇게를 얇게 쓰는 뒤돌리기였는데 너무 얇게 진행되다 보니까 빠져나갔습니다만 초반에 뭔가가 좀 부족해요. 네. 네, 위에서 계속 빗나가는 걸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성민 선수의 1세트 초반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마지막 득점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볼을 득점을 시켰어요. 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이 놓쳤고 길어지면서 혹시 역전을 허용하나 했습니다만 자 기승할 뻔한 공이 가까스로 살짝 나긴 했습니다. 득점이 됩니다. 응우엔 선수 1세트 후반부터 응우엔 선수의 경기력이 좀 살아나기 시작을 했던 게 2세트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면서 치닝만의 세트를 걱정합니다. 세트 마무리 응우엔 선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1세트는 이성민, 2세트 응우엔 선수가 승리하면서 6대1 동점으로 가고 있는 118강 경기입니다. 1세트 결과는 이성민 선수가 12이닝 만에 15대11로 승리를 했고요. 하이런 5점. 응우엔 선수의 추격이 상당히 매서웠었기 때문에 이성민 선수가 좀 마무리 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응우엔 선수는 2세트에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1세트 후반부에 살아나더니 1세트를 이기진 못했습니다만 1세트에서 이제 본인의 경기력을 충분히 10분 발휘하면서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4전 3선승제로 펼쳐지는 128강 1세트, 2세트 서로 나눠가지면서 1대1 동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3세트 경기로 넘어갑니다. 세트 스코어 1대1 동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펼쳐지게 되는 시즌 세 번째 투어 TS 샴푸 프라닥 PBA LPBA 챔피언십. 아, 글쎄요. 이번 뭐 추석 연휴 때 이 프로 당구 보면서 또 어떤 선수가 우승할까? 이런 것도 가족끼리 이야기하면서 가벼운 내기 정도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자, 1세트에 초구 득점 성공했던 응우엔 선수 1세트 때는 5 쿠션으로 득점을 성공시켰죠. 같은 방법의 공격입니다. 초구 성공했습니다. 다음 공도 열렸습니다. 3세트 응우엔 선수의 공격 일단 성공하면서 다음 공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네요. 네. 대공의 속도를 조금 빨리 진행을 시키면서 자, 대공을 먼저 보냈죠. 키스를 피하면서 득점. 서서히 응우엔 선수의 분위기 만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뒤돌리기에서 이제 뒤돌리기 위치는 내공을 먼저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내공이 일목적보다 뭐 느리게 나가게 하느냐가 이제 키스를 빼는 1차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계속해서 네. 득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퍼 쿠션으로 길게 봅니다. 아, 어, 안 들어가네요. 네, 살짝 짧았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첫 번째 쿠션과 대공과이가 상당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미지 라인을 그리는데 굉장히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자, 이 공은 완뱅크를 안 치고 뒤돌리기로 처리를 하네요. 지금 완뱅크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았었는데 실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확실한 득점으로 네. 출발하고 있는 이성림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치기에는 기울기가 좀 많기 때문에 조금은 네, 힘들죠. 비껴치기로 쳐봤습니다만 투 쿠션 직접 맞습니다.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고 투 쿠션 1점 득점 이성림. 정우현 선수 뭐 지난 시즌에 본인의 성적도 좋았습니다만 팀 리그에서 활약도 대단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투뱅크로 가죠. 아, 이 투뱅크가 되지 않았던 모양이죠. 지금은 완뱅크로 예. 진행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워낙 조금은 빠르게 쳤기 때문에 자, 완 맞았죠. 투가 맞지 않았어요. 네. 네. 합이 투 쿠션이네요. 다시 한번 뒤돌리기. 확실하게 끌어서 직접 보려고 했습니다만 아우, 네, 돌아서 나가요. 끌림을 굉장히 많이 발생을 시켜야 되는 그런 배치였죠. 이성림 선수는 1세트 분위기 빨리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네. 1세트에 경기 초반에 13대 1에서 여러 번의 찬스가 왔단 말이죠. 그때 끝냈으면 경기 양상이 이렇게까지 변하지는 않았을 텐데 응우현 선수가 정신을 차릴 시간을 너무 줬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응우현 선수는 본인의 흐름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길게 뱅크샷 정확합니다. 네, 돌아왔어요. 뱅크샷 깨끗하게 성공하면서 5점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코너를 아주 맥시멈으로 집어넣어서 최대한 뽑아냈죠. 이성림 선수도 네. 같이 지켜보는데 지금 응우현 선수의 기량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빨간 공을 장단 장으로 돌려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완벽하게 키스가 빠지고요. 옆돌리기 성공. 야, 이렇게 되면 응우현 선수 잡기가 무척 까다로워지잖아요. 네. 잡으려고 하면 더 도망갈 것 같은 응우현 선수의 3세트. 앞돌리기. 자, 부드럽게 치면서 길게 봤어요.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네. 자, 지금도 이제 일목적거리 두께와 힘 조절을 통해서 다음 공의 배치를 확실하게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공들은 이제 응인 선수 정도의 기량이면 우연히 치다 보니까 다음 공이 저렇게 열린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예정된 플레이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득점을 하면 다음 공이 이렇게 쓸 거야라는 걸 예상을 했는데 예. 만들어 놓고 득점을 실수를 하네요. 잘 만들어 놓고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연결이 안 되면 노력의 효과가 없는 거죠.
아깝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선수들이 포지션 플레이라는 그런 이제 책을 찾아서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하는데 그 포지션 플레이에 보면 확률이 뭐 한 50% 미만일 때 또 50%가 넘을 때 그랬을 경우에 뭐 다음 공의 포지션에 집중을 한다든가 아니면 포지션은 아예 포기를 하고 1점만을 치기 위한 노력에 집중을 한다든가 그런 이제 그런 구분들이 좀 있어요.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의 점수에 따라서 또 그런 상황들이 변할 수 있는 거죠. 많이 앞서고 있을 때 굳이 뭐 이렇게 다음 공에 대한 수비까지 신경 써야 되느냐 아니면 이 선수가 한 번의 찬스로도 뭐 굉장히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고점자다 했을 땐 또 얘기가 예. 달라지죠. 당구 이 세트 경기를 보더라도 뭐 이게 하나의 뭐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술이 있어야 되겠고 병법도 있어야 되겠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작전을 써야 되는 거죠. 네. 15점 세트 경기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경기가 좀 안 풀려서 굉장히 애를 먹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선수들은 그랬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느냐 그러다가 지쳐서 다 따라갔는데 이제 응현 선수 1세트처럼 지는 네네. 경우도 있거든요. 과연 그러면 그 세트는 버리고 다음 세트를 준비하는 작전이 필요한가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그랬을 경우 공이 좀 안 맞으면서 끌려나갈 때는 어깨를 푼다는 생각으로 자 다음 세트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다행히도 그게 맞아떨어져서 득점이 한 점 한 점 이어나가다가 역전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큰 욕심은 부릴 필요 없이 굉장히 수비에 전념하면서 이렇게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128강과 64강 경기는 세트 수도 짧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맞습니다. 3선승제 같은 경우라면 그 경우를 이제 경기 초반에는 해볼 수가 있어요. 야, 아, 계속해서 굿샷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강력한 샷으로 만들어냅니다. 야, 응원 선수가 2세트에 보여준 모습 또 3세트 확실하게 응원 선수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1부 리그가 128명이고요. 2부 리그가 거의 200명, 3부 리그가 뭐 400명 이렇게 막 거의 700명 남짓이거든요. 700명 중에 작년 지난 시즌에 7위를 했다는 것은 굉장한 경기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맞아. 4득점. 공부를 치면 거의 수제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7위. 예,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대학 시험에 비교를 하면 128강이 인서울까지 간 것 같아요. 10등 안에, 10등 안에 한 자리 수로 들어오면 뭐 거의 스카이급이라고 봐야죠. 네. 이번 공격은 좀 짧게 지나갔네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집중해서 마칠 수 있는 공이었는데 연결을 시키지 못하네요. 응우현 선수가 참 잘하긴 합니다만 오늘은 좀 잔실수가 보여요. 네. 그래도 지금 4이닝 현재 11점이면 네. 경기 기록은 나쁘지 않아요. 1세트에만 에버리지가 이제 1점이었고 2세트는 2점이 넘었죠. 7이닝에 끝났으니까. 옆돌리기로 대패전. 자, 짧게 진행을 시켰고 득점 좋습니다. 득점. 이성림 선수는 1세트와는 또 반대가 됐어요. 양상이 네. 반대가 되면서 오히려 이성림 선수가 이제는 자신의 컨디션을 찾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제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 되는데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스를 못 살리는 게 결국은 실력이거든요. 옆돌리기로. 물론 이제 아직 경험치가 좀 덜 쌓였다라고 핑계를 낼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역시 기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단발 공격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3점 연속 득점 없이 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세트가 갈수록 점수가 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뭔가 잘 안 된다라는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 공 비껴치기 형태의 더블 쿠션입니다. 진행 좋아요. 좋습니다. 아, 성공. 네. 라인이 아주 그냥 본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림같이 들어간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자, 안에서 투로 갈 때 직선으로 움직이면서 자루 잰 듯하게 이 목적골을 찾아서 들어가는 모습이 아주 이상적으로 들어갔고요. 얇은 두께로 완투를 코너에서 우측 상단 코너에서 완투를 돌렸을 때 노란 공의 위치가 상당히 좋죠. 완투로 맞고 나오는 공이 빨간 공과의 간섭이 없어야 되죠. 여기서 키스 완벽하게 뺐고요. 돌아 나오면서 바이브 쿠션. 네. 좋아요. 완벽하게 처리하는군요. 자, 지금 이제 완투에서 나오는 내공과 빨간 공이 단쿠션 맞고 올라오는 그 타이밍만 계산하면 빠질 데가 없는 공이었어요. 3세트 2점 남아있습니다. 웬폭린 선수가 3세트에서도 리드권을 빼앗기지 않고 좋은 경기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비껴치기 키스가 빠지는 모양을 한번 보실까요? 자연스럽게 빠졌는데 지금 좀 위험했죠? 네. 노란 공이 빨간 공 쪽으로 가면서 키스가 날 뻔했어요. 두께에서 실수가 나올 뻔했습니다만 가까스로 키스는 피했고요. 여기서 노란 공이 살짝 벗어났네요. 그러네요. 세트 포인트 응웬폭린 14점에 올라가 있습니다. 노란 공 비껴치기로 진행을 시키죠. 역시 빨간 공의 위치가 아주 좋아요. 비껴치기 마무리. 네, 길게 돌아 나갔습니다만 빠질 데가 없고. 좋습니다. 성공. 좋습니다. 네. 자, 점점 이닝 수를 짧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연속 4연속, 네. 3연속 4점이에요. 5이닝에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공격에서 3점, 두 번째 이닝에서는 득점이 없었습니다만 이후에 3이닝 연속 4득점씩 간단하게 마무리하는군요. 네. 이렇게 해서 3세트 응우엔폭린 선수가 15-3으로 승리하면서 세트 스코어 2-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1세트 이성림 선수가 승리했습니다만 2, 3세트 응우엔 선수가 아주 뭐 편안하게 득점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4세트 경기로 넘어갑니다. 세트 스코어 2-1로 응우엔폭린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4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1세트의 출발이 좀 더뎠던 응우엔폭린 선수입니다만 2세트에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고 3세트는 더 좋아졌네요. 그렇습니다. 1세트에 응우엔폭린 선수 정신 차리기 전에 끝냈으면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이성림 선수도 경기 초반에 아주 좋았거든요. 자, 이제 갈수록 응우엔 선수의 경기 기량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초구가 빗나가네요. 이러면 곤란하죠. 2세트에서는 이성림 선수가 이 3 쿠션을 직접 봤었는데요. 네. 5 쿠션 빗나갔습니다. 비껴치기 아니에요. 넘쳤어요. 네. 들어가지 않는 응우엔.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공 하나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은데. 두 선수들의 첫 번째 공격 모두 득점 없이 들어갑니다.
더블 쿠션. 자, 빨간 공이 쿠션에 야, 많이 들어갔네요. 붙어 있습니다만 자, 정확하게 만들어냅니다. 저런 부분 보면 이성림 선수도 굉장히 기초가 탄탄한 선수예요. 저렇게 이목 적구가 레일에 바짝 가까이 있으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공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공을 성공을 시키거든요.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짧게 봅니다. 아, 이거 두께가 위험한데요. 갑니다. 그래도 오, 들어갑니다. 네. 자, 지금은 약간 밀어놓는 탑법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키스였기 때문에 자, 그 예상을 키스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네.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오히려 키스가 나면서 도와줬던 측면이 있어요. 방향은 살짝 달라졌을 수도 있었는데요. 네. 코너 쪽 좋아요. 3점. 3점째. 이성림 선수가 만약에 이번 세트를 가져갈 수 있다면 승부치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모르는 거죠. 네. 그때부터는 초구를 넣고 시작을 하고 예전에 이제 프로가 생기기 전 그 세계연맹의 룰에는 초구를 치고 못 치면 받아서 치는 게 아니라 후구이 선수도 다시 초구를 놓고 치거든요. 그거와는 지금 경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 초구를 몇 점 치고 나서 수비를 해버리면 칠 공이 없으면 네, 예. 굉장히 또 하지만 또 초구를 놓쳤으면 놓쳐버리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3득점을 기록하면서 3대 0 이성림. 그렇기 때문에 승부치기는 예단을 할 수가 없는 PBA 룰이에요. 안 가는 게 최고죠. 자, 지금 아직 크게 한번 돌려봤어요. 빗겨치기를 네. 이용해서. 하지만 돌리질 못했습니다. 정혜인 선수는 어떻게든지 이번 세트를 이겨서 3대 1로 마무리를 하고 싶을 때고 이성림 선수는 2대 2까지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승부치기로 갈 것이냐 이성림 선수가 일단은 4세트 출발 좋습니다. 리버스죠. 빨간 공 두께를 좀 자, 두껍게 사용을 해서 아 진행 좋은데요. 마지막 회전까지 확실하게 들어갔어요. 네. 멋진 샷. 지금 아주 두께를 잘 썼습니다. 내 공이 또 이쪽 쿠션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웠던 그런 샷인데 거의 뭐 90% 이상의 두께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성림 선수가 참 대단한 선수네요. 네. 앞돌리기로 자, 이제는 좀 운영까지 섞어서 공격을 하는데요. 아, 위험합니다. 네. 안 맞아도 네. 자, 안전하게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죠. 마지막 세트이니만큼 두 선수가 다 아마 이렇게 안전한 플레이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리버스 좋아요. 야, 이게 잘 가네요. 자, 확실하게 네. 득점 확률을 아주 완벽하게 높여줬습니다. 많이 끌어서 리버스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같이 노란 공을 가까스로 돌아 들어가면서 단쿠션부터 투쿠션을 먼저 맞추는 자, 저게 아주 고급 기술이죠. 되돌아오면서 네. 득점 성공했습니다. 아, 우현 선수도 실력 발휘를 하는군요. 옆돌리기 자, 키스가 위험했습니다. 네. 뭔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옆돌리기 상당히 위험했었는데 살짝 비켜주네요.
이상림 선수에게는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4세트입니다. 자, 역회전으로 올렸어요. 자, 이제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린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장장 단으로 올렸거든요. 토크 시험부터 이제 역회전으로 작용을 해서 바짝 서서 올라오는 세워치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회전이 너무 마이너스가 많이 들어갔네요. 맞지 않았어도 다음 공도 어렵게 갖다 줬습니다. 뱅크샷. 아, 아깝네요. 약간 미스가 난 것 같아요. 예. 지금 차이가 좀 많이 있었고 샷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차피 분리가 좀 크게 되면서 끌려야 되는 공이었었거든요. 이렇게 본 샷은 아니었죠. 초조합니다. 앞서 가고는 있습니다만 불안한 리드. 점수는 4대 2. 자, 좋습니다. 네, 욕심부리지 않고 지금 이제 완벽히 걸어치기를 욕심부려볼 만했던 공입니다만 참았어요. 비베이에서는 뱅크샷이 2점이기 때문에 간혹 좀 욕심을 과하게 부리는 선수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경기력이 좀 탄탄하고 정상급에 가 있는 선수일수록 사실 그런 욕심을 많이 버리고 1점짜리에 치중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역회전. 네. 성공. 그래서 완벽한 뱅크샷이 올 때 외에는 함부로 남발하지 않는 뱅크샷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득점 유형의 통계를 보면 오히려 이제 정상급에 있는 선수들은 거의 한 20% 내외예요. 하지만 조금 랭킹이 떨어지는 선수들을 하위 랭킹으로 갈수록 뱅크샷 비율이 좀 높아지는 30% 가까이 되는 선수들도 많이,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LPBA 여자 선수들의 경우에는 남자 선수들과의 기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훨씬 높아요. 40% 가까이 나오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군요. 네. 이제 어느 정도 경기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려면 이런 PBA 선수들, 남자 선수들의 경우에는 뱅크샷의 득점 비율이 25%가 넘어가면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득점 분포도입니다. 현재 응우엔 선수의 뱅크샷 비율은 14.8%를 기록하고 네,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이제 두 번의 대회 100개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평상시보다 좀 네. 낮은 경우가 나왔고요. 아, 지금 끌림이 좀 많았죠. 아깝네요. 지난 시즌에 20.9%가 나왔어요. 이제 이성림 선수의 데이터를 한번 훑어봐도 지난 시즌 뱅크샷 비율도 적절하고 좋습니다. 22.3%가 나왔고 단지 이제 챌린저에 참가했던 3년 전 그때의 기록은 32%였어요. 이때는 좀 너무 높았죠. 키스가 나오는 이성림 선수입니다. 만족스러워하는 이성림 선수. 찬스가 왔죠. 뱅크샷. 들어가네요. 네. 뱅크샷 성공하는 응우엔. 이응우엔 선수가 이제 2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2020-21 시즌 첫 번째 시즌에 3차 대회부터 투어 경기로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뭐 이렇다 할 성적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32강이 이제 두 번 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 젊은 선수가 굉장히 좀 공 치는 게 좀 거칠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난 시즌 뭐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출전을 하고 또 NH농협카드 소속 팀으로 활동을 하면서 경기력이 점점 좋아지더니 랭킹 10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고요. 맞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그 초반에 바로 결승전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안정되고 많이 스트로크도 다듬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가끔 이제 정상권을 위협하는 다크호스로 등장했죠. 아 너무 곡선이 그려졌죠. 도와주나요? 완에서 투로 내려갈 때 곡선이 아주 완벽하게 투쓰리를 오른쪽 상단 코너에 꽂히면서 들어갔네요. 100샷 포함해서 3득점을 올려놨습니다. 점수는 8-4. 짧은 각도로 좋은데요. 1점. 이성림 선수의 뭐 실력도 상당히 좋은 실력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선수임에는 네.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타크라시자리 선수들과의 경기 경험 또 경기 운영 능력 이런 것들만 조금 보완이 되면 또 지금 사실 방송 경기 제가 알기로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경험치가 좀 쌓이면 훨씬 좋은 성적을 좀 기대해 볼 만한데요. 문제는 이번 시즌에 계속 일부 투어에 잔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것이 이제 아마 이번 시즌의 목표일 겁니다. 많은 선수들이 뭐 드림 투어에서 또 챌린지 투어에서 일부러 직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살아남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원뱅크 넣어치기 넘어갑니다. 자, 다른 공들이 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욕심을 좀 부려봤습니다. 살짝 회전력을 좀 줄이면서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회전력을 상쇄시키지 못했어요. 넣어치기를 보여줬습니다만 빠져나가는 공이었었고요. 자, 뒤돌리기 회전이 들어갔습니다. 넘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끌림을 통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자칫 조금 덜 끌렸을 때는 이제 뒤쪽으로 넘쳐 나갈 수가 있는데 자 끝까지 끌림을 잘 이용해줬어요. 한 점 한 점 앞서가고 있는 응웬 푸엉린 선수입니다. 점수는 9-6. 뒤돌리기 두께를 좀 두껍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 키스를 완벽하게 뺄 수가 있고요. 좋습니다. 두께가 좀, 예, 두께가 좀 얇게 맞았을 경우에 노란 공이 바로 돌아 나오면서 빨간 공 쪽과의 키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주 조정을 잘했네요. 자, 보시면 두껍게 해서 크게 돌아 나가죠. 네, 완벽하게 키스를 뺐어요. 그리고 돌아서 노란 공이 또 모였습니다. 예. 네, 2점짜리 맞습니다. 자, 공간으로 파고 들면 미리 득점이 되는 볼 좋아요. 네. 되돌아기 뱅크샷 성공. 이렇게 해서 12점. 순식간에 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다섯 개째 뱅크샷 성공하는 응우엔 푸엉린. 노란 공이 조금만 더 떠 있었으면 뒤돌리기가 아주 수월할 텐데. 지금 얇은 두께를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최대한 길게 한번 뽑아내는 거죠. 되돌리기 샷. 약간 잘렸어요. 아 최대한 안 들어갑니다. 아 임팩트가 좀 없이 아주 스무스한 얇은 두께로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맞는 순간 약간 잘리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잘리게 되면 두께가 좀 아주 근사치에 맞더라도 투수리를 돌아 나오는 각도 자체가 좀 예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득점은 좀 쉽지가 않았죠.
쉽지 않습니다. 이성림 선수 네. 득점 실패.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만 이제 수비를 위한 노력도 좀 있었어요. 세워치기 중에서는 제일 악조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던 그런 세워치기였습니다만 달리 뭐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수비까지도 조금 염두에 뒀던 플레이를 들어갔고요. 자, 이건 빨간 공부터 자, 마이너스 회전을 많이 주고 상단 회전 들어갔어요. 지금 장쿠션부터 걸어서 치기를 했는데 걸어서 밀리면서 단쿠션 맞고 다시 이제 장쿠션 맞으면서 앞으로 내려오는 아주 멋진 그 예술 구성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빨간 공이 워낙 얇게 맞았군요. 저런 공을 이렇게 보면 득점이 안 됐어도 클럽에 가면 좀 기억해놨다 한번 쳐봐야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 미스크가 나오네요. 중요할 때 실수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막바지에 이런 실수 나오면 안 되죠. 첫 리스크가 나오네요. 이러면서 또 수비가 좀 안 됐죠. 팁을 선지를 하고 있는 이성님. 대회전. 내공이 좀 느렸죠. 두께를 좀 많이 쓰면서 일목적구를 따라 올려서 키스를 빼려고 했는데 두께를 많이 쓰다 보니까 내공의 속도가 좀 느렸습니다. 저렇게 해서 키스 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12점으로 석점 남아있는 응우현 선수입니다. 자, 원뱅크 이게 들어가주면 또 모르는데요. 걸어치기 좋습니다. 성공합니다. 뱅크샷 성공하는 이성림 선수입니다. 뭔가 또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뱅크샷이 돼야 되겠군요. 뒤돌리기 있죠. 자, 끌어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배치인데요. 자. 뒤돌리기 샷. 오, 행운이 따랐습니다. 네. 야, 코너에서 뱉어내는군요. 네. 자, 없는 각도인데 저게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저런 행운이 좀 저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코너에서 저렇게 묘하게 박히듯이 들어가면 예. 들어갔던 각도보다 더 짧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자, 지금 아주 중요한 찬스에 옆 돌리기 행운이 따라줬고요. 성공! 네. 이제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느냐 이대로 무릎을 꿇고 마느냐인데 이성림 선수에게 주어진 행운 일단 4득점으로 10점까지는 만들어놨습니다. 야, 키스가 있어도 다시 한번 네. 야, 럭키샷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기 힘든 장면이 나오네요. 이게 또 마지막 4세트에 나온다는 점이 참 재밌네요. 저도 이제 당구를 거의 한 40년 가까이 쳤는데 저는 4번까지도 당해봤어요. 4번이요? 연속 상대방의 행운이 4번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아주 행운이 없는 날이었죠. 자, 다시 한번 또 키스인데 아, 이런 게 이제 4번 해가지고 네, 상대에게 점수를 줬군요. 네. 그럴 때 기분은 어떤가요? 오늘은 치지 말라는 얘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뭐 럭키샷은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또 안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마음먹은 대로 들어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있는 이성림 선수입니다. 아, 공의 두께나 이런 것들이 내가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키스가 나는 거거든요. 횡단 넘쳐요. 맞지 않고 지나갑니다. 아, 멋진 횡단샷이 될 뻔했는데
성공하지 못하는군요. 자, 그렇다고 보면 이성림 선수 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3이닝 공사가 나오면서 응우현 선수는 12점에서 묶여 있습니다. 자, 좋아요. 키스 없이 두께도 좋고요. 네. 빨간 공은 비켜주고 자, 키스가 굉장히 위험했던 와. 그런 배치였는데 자, 두께를 아주 조금만 더 두꺼웠으면 무조건 키스나는 공이었거든요. 얇게 처리하면서 근사치까지 키스가 날 뻔했습니다만 여기서 가까스로 키스가 안 나는 모습 나왔죠. 12점 석점 남았습니다. 자, 비껴치기를 회전을 좀 많이 빼주면서 진행을 시킵니다. 여기서 야, 이게 안 들어가네요. 아깝습니다. 일단 동점까지는 갔어요. 백샷이에요. 그 공이 모이면서 나쁘지 않은 매치가 왔습니다. 추격을 잘 하고 있는 이성림 선수. 네. 12대 12. 빨간 공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3점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뱅크샷. 자, 빨간 공 들어갑니다. 척주! 네. 야, 이 뱅크샷 무게감이 있네요. 14점으로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 매치 포인트도 아주 잘 섰습니다. 네. 이번 4세트에서 3개의 뱅크샷 성공하면서 14점 매치 포인트. 자, 두 가지 길이 다 있네요. 노란 공 엎드려서 자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만 자세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자세이기 때문에 노란 공은 선택해서 제외시켰고 빨간 공 옆돌리기 이용한 대회전이죠. 비스 빼는 방만 네, 자. 대회전 마무리 시도 자, 갑니다. 이렇게 되면 들어가느냐 들어갔네요. 자, 역시 또 이번 대회에도 이성림 선수 아쉬운 2회전 탈락이 되버리고 예. 말았습니다. 1세트는 이성림 선수가 승리했습니다만 2, 3, 4세트에서 응우의 포옹린 선수가 승리하면서 3대 1로 64강에 진출하게 되는 베트남의 응우엔 선수입니다. 자, 마지막 집중력이 이성림 선수 조금만 더 있었으면 또 아니면 초반에 앞서 나갔을 때 조금만 더 분발을 해서 1세트를 일찍 끝낼 수 있었으면 아, 이 경기가 참 더 재밌었을 텐데 상당히 아쉬워하는 그런 이성림 선수. 네. 다음 대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네요. 응우현 선수가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마무리하면서 3대 1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자, 1라운드 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응우현 선수 당황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1세트 후반에 살아난 게 2, 3, 4세트로 연결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1세트 후반에 사실 의미 없는 반격이 아니었어요. 2세트, 3세트 갈수록 점점 이닝수를 짧게 끌고 가면서 가져갔고 4세트는 굉장히 박빙으로 진행이 막판까지 진행이 됐습니다만 마지막 집중력에서 또 이성림 선수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18강전 경기에서 응우현 포옹린 선수가 사실 힘겹게 출발했습니다만 역시 응우현 선수다라는 것을 보여준 118강 라운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응우현 선수가 다음 라운드 64강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TS 샴푸 프라다 PBA 챔피언십 118강전을 보내드렸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용철 해설위원 아나운서 이승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